예, 화천의 고시잠자입니다. 8월에 밀원수가 있는데요. 이제 밀원수가 제일 좋고 화분이 많이 나오는 게 이 더덕이에요. 더덕. 더덕꽃이 참 많이 나와요. 아까도 촬영하다가 자꾸 전화가 와서 끊겼는데 전화도 많이 와고 끊겼는데 이제 여기 밑에는 씨방이 있죠. 씨방. 씨방이 있을 때부터 꽃대가 참 6월부터 많이 올라와요. 더덕이. 더덕이 많이 올라오고 요렇게 가서 보면은 여기 이제 꽃이 폈죠. 더덕꽃 요렇게 알다만하게 폈는데 이게 사람들이 토종벌이 안 가는 줄 알아요. 안 가는 게 아니고 말벌 때문에 무서워서 안 가는 거예요. 이제 말벌을 다 소탕하고 나면 토종벌들이 엄청나게 가요. 예. 뭐 집 근처에 이렇게 더덕을 심어 놓으셔도 참 괜찮을 것 같아요. 토종벌한테는 사실은 이것도 보약이죠. 보약. 사람이 더덕 먹어야 되듯이 토종벌한테도 이 화분을 매개체로 해서 매개체로 해가지고 약을 먹는 거죠. 약을. 저희 집 주변에는 이제 더덕을 일부러 많이 심어놨어요. 이제 밀원도 하고 뭐 되면 얼마나 되겠냐 그러는데 꿀벌한테 더덕을 줄 수는 없잖아요. 어떻게. 그러니까 더덕꽃을 심어서 이렇게 밀원수로 가져가는 겁니다. 이렇게 밀원수로 가져가고요. 아직도 폭염이 끝나지도 않았어요. 끝나지도 않았는데 더덕꽃을 한번 잘 관찰해 보시면요 다 가요. 말벌, 땡띠, 토종벌, 양봉 이렇게 많이 가고 이제 옥수수는 이제 늦다리 화분도 들어오죠. 옥수수 화분 기간은 엄청 짧아요. 엄청 짧아가지고 짧지만 화분도 많이 나와요. 옥수수 화분의 성격은 밋밋하고요. 더덕 화분의 성질은 더덕 그 자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8월의 밀원수 더덕꽃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 화천에서 고추잠자리였습니다.